예. 지금 토론이 계속 여러 가지 됐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고 질문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석으로 질문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질문이 벌써 나와서 제가 딴 얘기 안 하고 곧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저희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정우인가?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학 시간에 오래전에 배웠던 그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그 뭐 그게 저희가 배웠던 그걸 용부령설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것이 지금 후생 유전학으로 인해서 혹시 부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잠시 수학적인 계산을 좀 머릿속으로 했는데 이현숙 교수님께서 1%라는 부분 말씀하신 거하고 조현재 교수님 그 30억 개의 염기 그 뉴클레오티드를 말씀하셨으니까 1%면 약 3천만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2만 1천 개의 유전자를 거기에 대입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1,500개 그 정도의 그 유전자 하나가 그 정도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게 뭐 저 생물학이 수학은 아니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게 있을 수가 있지만 그 DNA와 염색체와 유전자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은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 뒤끝에 거부터 답을 먼저 드리면요. 선생님 굉장히 그 빠른 계산을 하셨는데 굉장히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가 길이가 그러니까 유전자마다 길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만 개 이상인 것도 있고요. 그 염기가 만 개 이상인 것도 있고 짧은 거는 뭐 한 뭐 한 300개, 400개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아미노산의 한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한 100개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아미노산이 한 3, 4천 개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 4천 개 된다 그러면은 한 그 염기가 한 12,000 개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한 1,500개 정도 얘기하셨으면 대충 에버리지로 거의 근처 한 1,500개, 2,000 개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보셔도 무리 없다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유전자와 전체 개념이 좀 와 닿으시나요? 예, 예. 대충 그렇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 연구가 물론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예스다 노다는 못하지만 지금 확실히 나오는 많은 에비던스 중에 증거들 중에 일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지금. 예전에 그거를 굉장히 금기시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어로는 유제닉스, 우리말로 우성학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70년대인가 싱가포르의 아주 유명한 총리 한 분이 대학 나온 사람들만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그 독재 원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이 이제 더 똑똑하고 적은 인구에서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는 그래야 번성하노라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그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인권의 발전과 그런 거로 과학의 발전 이전에 이거는 안 되는 거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과학에서도 사실 그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를 좀 더 이렇게 그 선호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중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데 두 가지의 증거가 다 존재해요. 획득한 형 저기 어떤 그 에피지네틱 마크가 그 마치 인증된 것처럼 후대에 내려간 예가 있고 제가 봐도 그 증거로 명확한 어떤 경우에는 그게 또 싹 지워지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양쪽이 다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 전혀 영향이 없고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 강석현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예. 증거가 불충분하다.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렇죠. 현상학적으로 어떤 획득 형질이 유전자의 변형 없이 후대로 전달되는 현상이 있는 거는 같은데
그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어떻게 매개되는지에 관한 증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다,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오늘은 좀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요쪽 줄에 그 네 번째 계신 선생님.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하는 것은요, 염기 서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부모는 아주 뛰어난 교수고 또 국회의원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염기 서열의 문제는 21번의 문제인 염색체 이상 또 생기고 또 요즘은 뭐 9번, 5번 다 이 염색체에 관한 그런 그 발달 장애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염기 서열이 낭자 정자가 만나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모계와 부계의 그 염기 서열이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렇다면은 그것이 후성 유전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염기 서열의 문제는 아니고 염기 서열은 항상 동일합니다. 근데 아까 그 감수 분열 보여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유전자가 유전되는지의 그 확률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제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 생식 세포 그러니까 뭐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때 23쌍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갈라졌느냐에 따라 뭐 80억 해가지고 뭐 60조의 뭐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더한 것이 무한대인데 그 되게 오묘한 게요. 유전자는 그 정상적으로 세포가 분열할 때 우리의 뭐 예를 들면은 그 저기 면역세포 내지는 아니면 우리의 그 머리카락세포 이런 거 분열하려고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정확하게 두 개 똑같은 유전 정보가 나뉘는 쪽으로 가는데요. 감수분열 때는 다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교차가 일어나지 않은 생식세포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그 9번 크로모솜에 어느 부분에 유전자가 잘못된 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유전될지 아닐지는 그 저기 분리 때문에 분리 법칙 때문에 모르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뭐 한쪽 가게 있었을 때 크로스가 되니까 또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은 이미 있는 건데 그게 일종의 교환 그다음에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무한대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염기 서열이 언제 생겼느냐 그건 이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후성 유전학을 통해 가지고 개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할 때 이제 뭐 따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가계에 어떤 유전병이 있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앉으니까 항상 이쪽이 많이 보여서요. 이쪽이 많이 들어서 죄송한데 오늘 이쪽으로. 예, 여기 여자 두 번째 줄에 여자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그 인공과 효모에서 인공과 DNA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다음에 그 다른 효모에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인공 생명체가 이제 탄생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좀 과대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 도면에 해당하는 DNA만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그게 이제 세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효모 자체가 재생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걸 과연 정말 인공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께서 되게 어려운 질문을 어려운 질문 오늘 담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그 일단은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생명체의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고 그거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세포 내에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세포의 가장 큰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셀프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재생산이니까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까지가 의의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실험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생명체를 재생산해내는데 첫 번째 단계를 만들어냈다라고까지만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생명이 스스로 만들어진다면 D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RNA를 만들어내고 효소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깼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쥐라기 공원 혹시 소설 보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룡을 재현하기 위해서 개구리 알에서 핵을 빼서 그 화석에서 채취한 DNA를 그 저기 집어넣어서 뭐 한 게 그게 모티프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세포라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해요. 우리 노정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게 효모인데 그 핵을 빼죠. 그러면 거기에는 원래 모 효모의 핵이 없어졌으니까 DNA가 없지 않습니까? 영 다른 DNA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핵을 집어넣는 게 초기 단계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DNA를 추출해서 집어넣어서 걔가 생산이 됐으니까 이제 인공세포가 됐다라는 건데 인공세포라고 불러도 무방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그 저항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효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효소의 그 DNA를 합성하기 위한 아니 DNA를 중합하기 위한 혹은 RNA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 이런 모든 게 그 대리세포? 대리모의 다른 말로 거기에서 제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히 합성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반만 인공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사람 세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또 예, 질문이 많아서요. 많이 넘어오겠습니다. 안 드세요? 예. 네, 한 두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 하나는 그 유전자에 실제로 단백질에 관여하는 그 코드가 한 1%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외에서도 보면은 그 피라미 세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뭐 인터뉴런이라든지 이런 세포가 또 훨씬 그 비중이 뭐 90%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다면은 뭐 동물이나 사람이 진화하면서 그렇게 실제 쓰는 거와 우리가 잘 모르는 안 쓰는 게 거의 90% 이상 된 이러한 현상에서 도대체 뭘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가 그런 데 대해서 좀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유전이냐 또는 이제 환경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 이제 그 사람의 특히 뇌에서 보면은 1차 피질 쪽은 거의 대부분 DNA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위에 이제 2차나 연화 피질 쪽으로 가면은 과연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냐 환경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환경을 그냥 뭐 그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오해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본인이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향을 더 미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맞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우선 그 후자부터 답을 해드리면요. 선생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환경이란 거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이 환경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이게 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게 진짜 얼마나 큰 그 환경적인 영향이 될 것이냐.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어떤 노력 없이도 어떤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람의 힘으로만 이게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뭐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어떤 다른 변화에 의해서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정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고요. 첫 번째 질문은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0%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 여태까지는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다 그냥 쩡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연구가 돼가면서 아 그게 아니다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DNA가 처음 구조가 나온 게 이제 53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한 지금 한 70년쯤 지났나요? 그런 70년 조금 더 넘었는데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한 답은 조금 더 지켜봐야 왜 이 90%라는 게 아니면 그보다 그 이상의 비중이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가. 그게 아마 우리가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뒤늦게 이걸 알고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유전자를 그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서 그러니까 이제 실험 생주에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유전자의 변화가 저기 암을 발생시키는지 아니면 발생학적으로 어떤 문제 일으키는지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유전자 낙아웃이라고 적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박사과정 뭐 포스닥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껏 중요한 유전자라고 논문이 한 수십 개 나왔길래 낙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박사 학위도 날라가고 뭐 다시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두려움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없어도 됐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게 뭐 딴 일도 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 같고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어떤 표현을 했냐면 시드니 브래너라는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쓰레기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안 없애도 불편하지 않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쓰레기. 일종의 이제 진화의 흔적 같은 거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사용될지도 몰라라고 해가지고 킵하고 있는 것.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99%가 코딩이 안 된 애가 모두 다 기능이 있을 것이냐 혹은 모두 다 그렇게 중요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비밀이 있을 거야? 이 정도가 가장 저기 그 페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예, 강석현 선생님께 다시 또 어려운 질문 다른 견해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일단은 그 유전자를 코딩하는 부위가 적은 거에 관해서는 아까 조윤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전자를 코딩하고 있는 부위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인트론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유전자 사이사이에 존재하면서 유전자들의 그 발현이나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조절 부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지 않지만 그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염색체 부분의 구조를 조절한다든가 그런 다른 역할을 하는 RNA들도 있고 사실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복잡한 조절 기작을 저희 사람 같은 경우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꼭 그 코딩하지 않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죠. 유전자 안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되면은 우리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1세기 연구 주제로 연구 잘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예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걸 옛날에 통칭해서 정크 DN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정크 DNA라고 하면은 그 좀 불분명해서 뭐 난코딩 뭐 여러 가지 DNA 뭐 혹은 또 다른 이름 다음에 나오실 분은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정크 DNA라고 이제는 속하지 않는 마이크로 RNA라는 거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아서 분류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또 센트럴 도그마가 깨졌느냐? 그렇지 않고 걔네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체에 걸을 때 두 번째 체에 해당하는 것. 그야말로 그 우리말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파인 튜닝. 그러니까 체에 한번 걸렀는데 더 한번 걸르고 더 한번 걸러서 더욱더 정교한 생명 현상을 하게 하는데 어쩌면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개념 견해가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저 뒤에 계신 선생님. 예. 예, 저도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그 환경이 유전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를 보면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다 조직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거는 과연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거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뭐 유전 정보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런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코딩이 들어 있고 하는 건데 그럼 그런 단백질이 생겼을 때 왜 이렇게 생명 생물체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유전 정보가 DNA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보의 실체가 뭔가가 제가 옛날에 지금 그 뭐 설계도는 아니다라는 거 정도는 알겠는데 그럼 진짜로 과연 뭐냐라는 게 좀 궁금해요. 우선 그 줄기세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줄기세포에서 다양한 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유전자들이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분화가 되는 과정 자체가 그게 바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발현돼가지고 이렇게 가져갔는가 이제 그거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이 이제 첫 번째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사실은 세포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난자의 그 세포에 그 정자에서는 DNA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제 머터널 이펙트, 그러니까 모성 영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질에 각양각색의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뭐 윈트라는 것들, 뭐 나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순서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포가 그러니까 분열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분열한 세포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걸 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어떤 세포로 분화될지가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는 사실은 발생학의 그 엄청난 대주제예요. 이게 전사조절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DNA에서 RNA가 되는 과정.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세포의 DNA는 동량이고 동질이거든요. 근데 RNA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유전자만이 발현될지가 선택이 되고 거기 또 후속 유전도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실제로는 DNA상에 있는 거지만 그 DNA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세포 환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포의 단백질들, 그 다음에 조절 RNA들 이런 애들이 그거를 하게 되고 세포가 분열해서 있는 위치에 따라 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질에서 생명으로가 우리의 이번 학기의 주제인데 여기서 다루기는 좀 힘들고 나중에 그 좀 고도화된 클래스로 오시면 거기서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래 되게 중요한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시간 조정인데요. 너무 질문들이 재밌어서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시간이 아시겠지만 이게 네이버 중계가 돼가지고서요. 딱 같이 맞춰줘야 돼서 죄송하지만 질문을 오늘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 선생님께 오늘 소감 간단하게 듣고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석희 선생님. 네, 사실 저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강의라면서 서로 이렇게 일반 대중분들하고 접촉을 가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프로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오늘 조윤재 교수님의 강의가 그 제가 그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매료됐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저의 이제 롤 모델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제 인생의 이렇게 멘토들이 생각나는 그런 강의였는데 DNA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나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강연 듣다가 또 여기 앉아 있으면서 알았다고 생각했다가 몰랐다가 다시 알았다고 생각했다가 몰랐다가 이러다가 평생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좋은 강연에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것들 들으면서 실제로는 일반 분들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각 질문들이요. 사실은 지금 현재 현대생물학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그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셀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센 것 같다는 것을 들고 참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았고 또 이렇게 조용하지만 굉장히 열기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말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모르던 사실들의 그런 것들 공부하는 계기가 됐었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 분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연 너무너무 재밌었죠? 진짜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강의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늘 조금 무시됐던 RNA에 대한 강의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연자는 그 한국에서 노벨상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영순이다 이러면서 늘 이름이 거론되시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빈내리 교수님이십니다. 리보핵산 최초의 생명물질로부터 메신저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질 겁니다. 패널은 카이스트 석좌 교수인 강창원 교수님과 단국대 생명융합학과의 정선주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4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